맞추셨어야 돼. 자, 소녀, 아, 주지훈 씨. 팬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주지훈 씨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예, 네, 그분들께 한마디. 예. 네. 항상 이렇게 배우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환절 기후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통역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김다현 씨부터 갈게요. 김다현 씨 장점? 김다현 씨의 이쪽으로와 잘생겼다. 단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점을 모르겠습니다. 유부남이다. 주준 씨의 장점? 주준 씨의 장점. 일단 뭘 입어도 너무 멋있다. 주준 씨 단점? 너무 잘생겼는데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는 거야. 되긴 한데 그래도 욕도 가진이 기쁜데스. 이준기 씨의 장점? 이준기 씨의 장점. 너무 순수하다. 자, 이준기 씨의 단점? 아직까지는 못했어요. 문정원 씨의 장점? 문정원 씨의 단점? 그럼 손현정 씨의 장점? 그럼 단점? 노래 잘한다. 나이가 많다? 네, 손현정 씨가 배려하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준기 씨. 많이들 물어보신 겁니다. 뮤지컬 무대 처음이신데 어떠신지 네, 요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준기 씨와 뮤지컬 무대가 요 질문 없었던 걸로 하고요. 재밌는 거 어떤 거? 이준기 씨는 주준 씨의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럴 리 없겠죠.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뭘 말하라고요? 글쎄 이제 제가 지훈 씨가 맨날 이렇게 몸이 아픈 거를 그냥 약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며칠 집에서 같이 잡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만큼씩 약을 싸나요? 약만 먹고 그거 되겠나? 지훈 씨는 좀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팬분들이 또 건강 걱정하시는데 하나 건드세요. 지훈 씨가 ものすごく 体가 弱いん と 思いますけど 思ったんですけど この頃 何日か一緒に寝たことがあって
知りました。それは分かりました。ものすごく聞いたので、その状態だったら具合が悪くならないと思います。それで、ものすごくたくさんの薬を持って、薬だけ飲んで生きてるかと思います。もう、なんか、ちゃったま、とにかく、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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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의 집을 가면 저희 집 깨끗해요. 중진의 집이랑 비교를 하면 저희 집은 완전 깨끗하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쉬면서 안 아플 수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술병을 입에 꼽아서 이렇게 내키는 사람이 実は私の家は汚いです。でも純喜さんの家に行ってみたら、それはもともと汚くて、声がないところに時になんか具合が良くなる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でも純喜さんが寝た時にもお酒を あの、無駄に口に入れる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もうしょうがなかったんです。 네, 진심어린 말씀 감사하고요. 문정원 씨, 뮤지컬 생명형에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원 씨, 뮤지컬 생명의5回はどんなミュージカルですか? それを言ってください。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서로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생명향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 굉장히 저희 나라엔 굉장히 어떤 분들 가슴엔 그리고 저희들 가슴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저희 미래가 되는 어떤 사건이죠. 전쟁이라는 この作品は大韓国民の 胸にはものすごく痛みに残ってるその事件だし 모두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좀 더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が忘れなく気持ちよく心に起こして頑張っていたいです。 파이팅! 자, 수고해주신 배우분들께 박수 한번더 주시고요. 네. 배우분들...